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비인후과의 이창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수 있다. 그럼 그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 코골이만 있거나 수면 중 무호흡이 심하지 않다면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전 너무 과격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그런 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음주나 흡연,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요. 수면제나 안정제 등은 기도 유지근의 힘을 감소시켜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는 가급적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꺾여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경추가 C자형이 유지될 수 있는 개개인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면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심하다면 병의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 구강내장치, 양압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골이 수술은 제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코를 엄청 심하게 고시는 분들은 코골이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도 수술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숨을 쉴때 콧구멍에서부터 기관지까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죠. 이 기도 중 어느 한 부위 또는 여러 곳이 막혔을 때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 수술의 원리입니다. 만약 만성 비염이 심하다면 고주파 비염 수술을 할수 있고요. 양쪽 콧구멍 안이 나눠주는 경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엔 비중격 망곡증 교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목젖이나 연구개가 처져 있는 경우엔 이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절제하거나 봉합하여 넓혀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편도선이 비대되어 있거나 또는 혀의 뒷부분이 커져 있는 경우엔 편도선 절제술이나 설근부 축소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좁아져 있는 부위를 확인하는 게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코골이 수술은 레이저로 하나요? 사실 레이저로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레이저보다는 고주파 기기를 많이 이용해요. 고주파 기기로 하는 요즘 트렌드의 장점은 뭘까요? 고주파 기계 수술의 장점은 뭐니 해도 통증이 덜하거든요. 고주파 기기는 수술 부위가 온도가 뭐 10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90도 이내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통증이 상당히 적고 추후에 수술 후에 회복도 많이 빠른 편입니다. 근데 코골이 수술을 하신 분들을 봤을 때좀 망설이시는 게 재발이 그렇게 잘 된다고요? 가끔 저희 병원에 타 병원에서 코골이 수술 후 효과가 없거나 재발되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수술 절제 부위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 자체가 몸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로도 사실은 좀 노화이기도 하니까 완벽한 치료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고, 수술 후 재발 시엔 다시 수술하기보단 양압기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이란 단어는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구강 내 장치, 이 방법이 좀 부담이 적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로 할수 있을까요? 이걸로 다 치료하면 너무 좋은데, 네. 아쉽게도 구강내장치로도 모든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고요. 단순 코골이라든지 아주 경증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든지 또는 양압기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구강 내 장치의 원리가 뭘까요? 네, 요즘에 사용되는 구강 내 장치들은 대부분 하악 전방 이동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윗턱과 아래턱에 보시는 것처럼 틀니 같이 생긴 이런 장치를 아래턱과 네. 윗턱에 각각 끼우고
바깥 끼우고 입을 다물게 되면 네. 아래턱이 전진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전방으로 이동하면 아래턱에 붙어있는 혀까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네. 이러면 혀 뒤쪽 공간이 많이 넓어져서 네. 무호흡증의 호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장치로 치료와 교정을 하는 건데 이 장치도 장단점이 있겠죠? 네, 이 구강내 장치는 양압기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불편감이 적다는 최대 네. 장점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이 아래턱을 좀 지나치게 빼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턱관절 통증이라든지 네. 또 이거를 또 잘 때마다 끼기 때문에 그럼 뭐 장시간 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교합의 이상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치료가 만족하긴 어렵네요. 네, 완벽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하신 분은 3회 이비인후과의 이창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